이거 겨울에 해초류를 먹어야 네. 이게 아. 더, 혈액순환도 몸이. 좋고 참 좋아요. 야. 근데 그냥 요것만 각자 나물 무쳐가지고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접에다가 밥 조금만 넣고 네. 얘 맛있게 해가지고 비벼? 네. 그리고 이건 토시고 모자반이고 조금 독소가 있어요. 모자반이. 그 이름이 뭐예요? 모자반. 모자반. 예. 그래서 이 얘를 한 번씩 살짝 건져낼 거예요. 데쳐서? 데쳐. 네, 데쳐. 아, 네, 네, 네. 살짝 데쳐갖고. 이게 모자반하고 토자는 무기비서라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예. 꼭 물에 3, 4분 정도 삶아서 독소를 빼야 됩니다. 자, 냄비에 물을 얹어야 돼요. 자, 이게 해초를 좀 이게 좀 데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동안에 준비할 게 예. 지금 무가 있잖아요. 네. 무를 반을 자르셔가지고 무생채 하듯이? 네, 아주 요렇게, 요렇게. 얇게?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얇게. 아유, 쉽지 않네. 아니요. 아주 채를 쓰네. 네네, 가늘게. 자, 요만치. 하셔야 돼요. 자, 요만치. 야, 이게 힘들다, 야. 얇게 잘라니까. 자, 이게 진짜 건강에 좋잖아요. 최 대표님, 이거 건강에 어디에 좋나요? 이게 어쨌든 해초들은 네. 요드 성분이 있어서 몸에 해독작용하는 데 진짜 좋죠. 해독작용? 네네. 그러니까 요드하고 네. 철분, 칼슘 같은 무기질이 풍부해서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가지고 뭐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아. 정말 많이 빼내주죠. 아.